5G가 갈 듯 갈 듯 왜 이게 안 터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좀 섞었는데 네. 이게 업황이 왜 그러냐면 네.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투자가 좀 많이 좀 지연된 부분들 못했으니까 그래서 경매대 주패 그 주파수 경매도 좀 많이 미뤄졌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됐어요 아직도.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뭐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중심에 5G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삼성전자도 아마 수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의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내 돈 내 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 쇼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 먼저 투자 전문가 그룹 어벤져스 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상방아 조금만 기다려라. 멈추고 있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오늘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했고요. 또 네. 김건진 부장과 저의 의견이 지금 확연히 나뉘고 있습니다. 네. 27일 이후에 상장 네. 이후에 LG 엔솔 주가 흐름 상장 이후. 네. 긍정 부정. 뭐 저는 뭐 워낙 상방론자이긴 한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예, 네, 저는.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하면 그래서 저는 참고로 청약도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차차 얘기해 주세요. 침착하고도 꼼꼼하다. 아, 그렇죠.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보증권 FP 또 윤여민 팀장도 좀 LG 엔솔 관심 있나요? 당연히 관심 있죠. 왜냐면 들어갔나요? 네, 좀 내일 정도쯤에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관의 콜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상방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관들이 배정을 많이 받아갔으니까 네. 주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진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희생양이 개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팔고 떠날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개인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 바로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네. 그 첫날에 어떤 트레이딩의 목적으로 좀 청약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는 봐야 되는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청약 받으신 분들은 당일날 플러스 됐으면 털어라. 네, 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면서 좀 수익을 가져가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네. 게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전략. 알겠습니다. 전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여민 팀장은 윤여민 팀장의 고객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네.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투신자판 여러분들, 청취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전략 짜셔야 됩니다. 들어가 부신 분들 언제나 친절한 투자 티처, 투자 개인 교수. 개인 교사인가? 네. KED 한국경제개발원 황지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LG에서 어떻게 돼요? 저 80에서 90조? 고기가 고점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30만 원이면은 이게 한 70조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 90조 정도에서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2위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장중에 빵 쌌다가 다시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투자자분들은 응원하고요. 저도 네. 아, 근데 수익은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들어가신 분들 긍정이네요. 다시, 긍정. 네, 긍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따상 따상상 이런 거는 너무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비싸다? 네, 비싸다라는 건데 아니 지금 근데 저도 이게 무겁다고 하면서도 일경이 이렇게 또 되는 거 보면 네. 약간의 긍정의 힘은 가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경 허수청약이잖아요. 그 네. 기관들은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가져갔으니까 마찬가지로 황지명 대표도 뭐 끌고 가긴 가긴 단다. 네, 어떻게 네. 되든 뭐 역대 공모주처럼.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략과 그룹 월지 지금 월지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심이 뜨거워가지고 뭐 각 개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주린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발동을 걸어볼까나. 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네. 제 느낌에 여진 씨는 했을 것 같은데. 저 했죠. 10시 네. 5분 했습니다. 10시 5분에 들어갔습니까? 네. 어 얼마나요? 얼마로요? 저는 열 아 균등 네, 균등 배정으로요. 했고, 네. 그 윤여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그날이나 다음날 바로 그냥 팔아 버리려고 받게 된다면. 그럼 이제 한 주 받으면 30만 원에서 60만 원 가겠죠? 그날 따 된다. 네. 어. 그럼 바로 팔고 네. 소고기 사 먹으려고. 여진의 말은 현실이 된다. 여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믿음이 가네요. 그래요. 근데 그 60만 원 누가 사줄까요? 그 정도 이렇게 비싼 종목인데. 사줄까요? 아 저는 안 삽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이 자칫 오해하는 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작년 네. 올해 얘기죠. 요즘은 오히려 네. 더 떠 이렇게 잘 안 오는 네. 경우도 5년 전, 6년 같더라고요. 전만 해도 진짜 뭐 상장 첫날에 주가 빠진 날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자 여진 씨 이미 10시 5분에 청약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단 수익률도 궁금하고요. 도반꿀.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도코의 반대로만 하면 꿀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황정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어, 정현님 매매가 좀 어땠나요 이번 주?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은 이번 라운드. 또 이게 아직 확실한 추세 저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좀 신중한 매매를 아직까지는 하려고 해요. 꼭 큰 돈은 그렇게 사이버머니 마냥 던지고 물리고 이렇게 소액으로 할 때는 신중하게 네. 사람 심리가 웃겨요 참 그렇죠. 맞습니다. 소비도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 약간 하방 쪽을 베팅하는 이제 빅스 뭐 ETF도 소개가 됐는데 또 하방을 보지는 않나 봐요. 떨어진 쪽은. 그때도 말했듯이 네. 저는 늘 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계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제 염원에 담아서 예. 하방에는 베팅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안 예. 하죠. 예. 우리 정혜님 지금 떨어질 때 들어가려고. 왜냐면 아직 추세는 안 보인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보도록 하고요. 심장아 나대지마 제발. 아직은 마이너스야. 싱어송라이터 도코. 네 안녕하세요 도코입니다. 네. 왠지 공격적 매매를 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꾸준하게 오늘 아침에도 매수를 하고 왔고 네. 어 계속 한 주씩 그 이제 지금 제가 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네, 네, 네. 그 전일에 제일 하락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일 제일 마지막 지점에다가 매수를 걸고 네. 거기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5원씩 내리면서 일주일씩 사고 있고요. 근데 정말 정말 신기한 건 네. 제가 진짜 코인을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번에 청약을 안 넣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거예요, 처음, 네. 처음 상장을 하면은 네. 그날 반짝했다가 막 나락을 가고 이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한번 되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일 종가 기준으로 제 하락점을 샀는데 아침마다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 나면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한 10라운드 넘어가면 이제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파형을 계속 보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일 하락점을 때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코님이 코인에서 지금 올해 좀 수련을 하고 왔잖아요. 그게 트레이딩이 거의 오 이게 예사 트레이딩이 아닌데요? 근데 굉장히 초단타. 예, 네.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주식을 혼자 했을 때에는 너무 오르는 것도 안 보이고 내리는 것도 안 보여서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주식장을 보면은 제가 사실 1분봉, 3분봉밖에 안 보거든요. 무조건 네. 그날 파는 거 아니면 안 한다. 약간 네. 이 마인드였는데 네. 지금도 사실 1분봉, 3분봉만 보고 하고 있는데 너무 코인이랑 추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물론 금액대가 다를 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하여간 계속해서 지금 매매는 하고 있으나 네. 성적은 아,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네. 되겠어요. 전교 네. 꼴등입니다 지금. 아니요 봐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엄청난 트레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이
지금요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게임의 법칙 주린이 쇼의 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게임의 룰 들어보셨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수익률을 체크해서 순위를 매기고 저희가 쇼를 또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지금 장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진 씨. 네. 네. 제가 처음에 샀던 게 그 코덱스 반도체. 저 되게 나름 쌀 때 샀는데 그게 수익률이 되게 좋다가 어느 날 모든 주식이 훅 빠지면서 같이 엄청나게 네. 떨어졌어요. 어느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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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주식을 하면서 조금 무서워가지고 2.99% 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거를 팔고 신한 빅스를 드디어 애증에 네, 네. 조금 샀는데 더 떨어졌어요. 사고 나서 빅스는 더 떨어지고 네. 코덱스 반도체가 훨훨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라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그래서 뭐 나머지 K게임도 지금 마이너스 1.9%, 코덱스 보험은 0.3%, 그다음에 81만 원 가지고 있고요. 네. 총 수익률은 0.15%입니다. 지금 이 힘든 장에 2,900이 깨지고 있는 것 중에 0.15%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떨어졌죠, 지난주보다 수익률. 네, 근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저 신한 S&P 500 빅스입니다. ETN. 이건 네. 이제 S&P 500이 미국 주식시장이 향후 떨어진다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세 달 중에 뭐 이렇게 조금 7,500원보다는 오르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조금 샀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샀어요. 아, 20만 원 정도. 네네네.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으나 네, 절대 많이 안 싣고. 네, 지금 포트폴리오가 예사 포트폴리오 아닌 것 같아요. 하방도 있고 K 게임이라는 또 네. 성장도 있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보험 주까지. 네. 코덱스 보험까지. 자, 81만 원. 지금 이어진 씨 거의 무슨 프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매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운드 3 수익률은 0.15%. 향후 좀 전략이 있나요? 전략이요? 생각해 놓은 전략들이라도 장이 변화에 따라서. 네, 근데 사고 싶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또 물어보도록 네. 하고요. 다음 도코님.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퓨처카를 매수를 또 했고요. 네. 그 이제 보험이랑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도 잘 오르고 있고 자동차랑 게임 같은 경우는 타이거 게임이랑 코덱스 자동차는 샀을 때가 조금 높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단가를 줄이는 물타기. 네, 네. 물타기를 지금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일 종가 기준을 제 하락점에다가 네. 그냥 사지면은 사고 안 사지면 그냥 일단 놔두겠다. 라는 네. 느낌으로 해놨는데 지금 제가 다행히 새로 산 거는 수익이 조금 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그래프 자체가 자꾸 왜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꾸 내려가고 있어서 나중에 이제 되게 이게 힘들지 않을까 이 주린이 순위에서 이게 제 건 나중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경사가 급해요. 네, 급해요. 지금 차에 많은 걸 걸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그때 차에 대한 설명을 또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답은 자동차다. 네. 요새 그리고 또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점점 발전이 돼가는 거. 친구들이랑 또 같이 다니다 보면 차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오래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 차에 굉장히 집중하는 도코 네. 자동차와 K 미래차를 한꺼번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나 네.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3.3%로 네. 점점 하락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황지명 대표가 네. 네. 자세히 설명 뭐 할 말 저는 이제 차를 타려면 보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사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나 또 금리 상승 인상 수혜주라는 거 그러면서까지도 공교롭게도 좋은 또 포트를 짜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우리 정혜님. 네, 저는 타이거 K게임 일단 추가 매수 괄호치기 물타기를 했고요. 맛있으셨네요. 네,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를 신규로 매수를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같이 팔았습니다. 파란색입니다. 네. 팔지 않고 시퍼런색입니다. 현금이 엄청 많아요. 네, 현금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아직도 때가 아니다. 네, 근데 저 이제 한번 크게 베팅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는 한번 해요. 풀면서 왜 이렇게 읽히시나? 나 도코님 이겨야 돼서요. 네. 저는 한번 하기를 권합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나. 네. 한번 해봐야죠. 제가 돌아오는 주에는 좀 많이 매수를 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운드 4에 그렇죠. 한번 또 우리 정혜님의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굉장히 지금 쉬엄쉬엄 가고 있으나 또 전략입니다. 우리 황정혜님이 이제 중반 이후에 그렇죠? 네. 치고 나가려는. 그래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거의 약보합 마이너스 0.03%였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3의 순위를 보면은요. 1위가 이어진 200만 원 대비 플러스가 보이네요. 0.15%고요. 2위가 황정혜님 마이너스 0.03%. 3위가 도코 마이너스 3.3%. 지금 도코님이 크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를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들은 오늘 또 좀 ETF들을 속속속 또 좀 보급을 하러 오셨죠? 네네. 네. 문서진 대표부터 볼까요? 네, 뭐 저는 그 또 지난 시즌에 어쨌든 뭐 가장 수익을 많이 줬던 이 ETF입니다. KB 천연가스 선물. 네. 예, 580020. 이거 왜 또 들고 왔어요? 왜? 갑자기. 보셨잖아요. 네. 천연가스 안 알고 했는데 네. 더 떨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가 맞아요. 좀 충돌을 하려고 거의 일보 직전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잘하면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나. 네, 네. 잘하면요. 예. 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러시아의 움직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분명히 물론 모르겠습니다. 나토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토가 만약에 어떤 시기로든 개입을 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유럽 내에 천연가스 가격은 오를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유럽 가스 천연가스보다는 미국 쪽의 천연가스를 네. 추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럽이 급등을 하면 미국 쪽에도 가격은 올라갈 여지가 높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천연가스 많이 안 올라갔다라고 생각 이야기했을 때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날씨가 생각보다 따뜻할 것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고 네. 미국의 지금 이 겨울 온도가 예상과 다르게 추워졌습니다. 그러면 난방을 떼는 난방유를 또 많이 떼겠죠. 근데 최근에 유가가 다시 85불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너무 올랐어요. 예, 그러면 네. 난방유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이게 또 대체재로 또 이 천연가스를 많이 쓰니까 그러면 이 동달아 천연가스 가격도 좀 오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이전에 때처럼 뭐 하루에 막 11%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 되면 좀 해보는 담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천연가스 선물을 또 다시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는 겁니다. 정혜님 과거에 저번 라운드 때 네. 우리 여진님이 천연가스 선물로 어마어마한 불을 읽었습니다. 네. 네. 그때가 어느 정도였죠? 바로 그때 네. 한 18%인가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게 한 3일, 네, 3일, 네. 3, 4일 만에? 며칠 만에. 아, 그러면 코인처럼 네. 우승을 하신 네. 거의 주된 종목이. 안돼, 나 60만원밖에 없어. 들어왔는데 급등주만 들으면 드릉드릉하나 봐요. 근데 이게 좀 말 그대로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오를 땐 또 급등하지만 또 떨어지면 급락을 하니까 그걸 염두해 두시고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하이리스크, 명확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현금이 많잖아요, 정혜님이.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선택할 때 과거에 또 여지님의 어떤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KB 천연가스 선물. 좋습니다. 하여간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잘 돼야 되는 건데 또 투자와 또 그런 건 별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윤여민 팀장. 예,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ETF는 5G 관련된 ETF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KB스타 FN5G 테크에서 코드번호 367760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여기 있는 종목들을 좀 구성 종목들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5G 관련된 종목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네. 이제 뭐 삼성전자 당연히 뭐 이제 수주를 많이 하니까 되지만 리노공업, 이제 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BHC 이제 밑에 보면 ISC 같은 이제 좀 반도체 기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전형적인 5G ETF라고 보긴 살짝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5G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어떤 반도체라든지 네. 5G 좀 섹터 같이 좀 섞여 있는 종목이 아닐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 또 이제 기관에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일단은 조금 이제 5G는 뭐 사실 작년에 우리의 좀 뒤통수를 많이 쳤던 섹터긴 한데 너무 못 가요. 예. 네. 갈 것 같듯 못 가요. 근데 이제 AI라든지 로봇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결국은 5G 위에서 좀 시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 예. 또 가야만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FN5G 테크 ETF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돈 연구소에도 여러 차례 이게 소개가 됐었고 그렇죠? 많은 또 우리 주린이들이 했었던 종목인데 네. 아, 참 이게 5G가 갈 듯 갈 듯 왜 이게 안 터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네. 좀 섞었는데 네. 이게 업황이 왜 그러냐면 네. 일단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투자가 좀 많이 좀 지연된 부분들 못했으니까 그래서 경매세 주파수 경매도 좀 많이 미뤄졌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됐어요 아직도.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뭐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이제 서로 이제 그런 공급선을 확보하겠다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중심에 5G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삼성전자도 아마 수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5G. 네. 네. 1년 반도 쉬었고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못 하니까 당연히 회시들 못 열죠. 네. 네. 그러나 그것에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는 이제 논거였습니다. 황지명 대표, 네네. 오늘 전기차 관련인 주네요. 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도 해주시죠. 네. 네, 사실 요즘에 자동차 변화가 굉장히 크게 저도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NCM이나 NCA의 양극재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구성에서 양극재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인정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LFP가 안 할 수가 없겠더라. LFP? 네, 네. 리튬인산철 중국에서 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LFP가 사실 이제 많은 쪽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결국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 무겁잖아요. 그게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면.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것이 이제 보완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의 LFP만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재가 없다 거의 약하다. 네, 네, 네. 왜냐하면 하이니켈, 니켈이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이기 때문에 불이 나기가 좋은데 철은 불 잘 안 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LFP가 생각보다 조금씩 이제 단가가 많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이나 코발트에 비해서 단가가 싸다 보니까 철은 뭐 아무데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하냐면 어차피 전 자동차는 40년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기차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전기차 네. 내연기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셀, 배터리 셀을 여러 개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 과학 시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직렬을 연결하면 전압이 세지고 병렬을 연결하면 수명이 세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FP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가 아니죠. 트럭. 트럭이나 택배용 자동차에는 LFP를 거의 다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밑에가 넓기 때문에 셀만 잘 연결하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수명이 좀 짧은 부분이 있는데 요걸 또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보완하냐면 그 배터리 팩트를 가볍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모듈 같은 것들을 없애면서 배터리끼리 붙으면서 공간을 좀 좁히는 역할들을 기술들이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셀트팩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는 편입 종목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요. 상위 20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뭐 BYD라든지 그다음에 뭐 CATL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중국
배터리네요. 그때 네, 차라리 이거 표현은 전기차로 되어 있지만. 네. 네. 그래서 네. 배터리 쪽도 있고 그다음에 전해질이나 뭐 모듈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네. 제가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얘기 드렸냐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를 인정했는데 네. 그 LFP를 원천원년은 차이나다.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다 LFP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특허가 풀릴 때가 됐다. 사실 작년까지 제가 안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특허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사실 수출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묶여 있어서 자국 내에서만 차이나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었는데 22년 말에 LFP 관련된 특허 거의 다 풀립니다. 네. 그럼 이제 수출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네. 대한 부분들이 대장적인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CATL이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셀트팩 기술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극재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수업 듣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네. 이제 양극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네. 약간 강하고 그 대신 좀 무거운 인산철 배터리가 있고 네네. 우리 한국이 잘하는 이제 니켈이라든가 그렇죠? 네네. 이제 리튬 위쪽이 잘하는 게 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이 중국 쪽도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응급제도 발달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전해 얘기는 응급제가 발달되면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2차 전지 중국을 처음에 저도 별로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대세 될 때 됐다. 그러면 우리 도코님 같은 경우에 지금 코덱스 자동차, 코덱스 K 미래차까지 있는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솔라 이걸로 차이나 솔라로 가야 되나요? 저는 2차 전지 중에 딱 두 개가 이제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차이나, 네. 또 하나는 리튬 인산철이니까 인산철. 네. 요거가 이제 가장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쉴만큼 쉬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갖고 올 거지만 전액 관련된 거. 전액은 어디든 많이 쓸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이 K 2차 전지는 어떻게 해요? K 2차 전지는요? 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아요. 위아더 월드인데 네. 근데 뭐 위아더 월드. 예, 근데 이제 가장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차이나 이쪽 매력적이다. 사실은 저번 시즌에도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했던 게 다 저번 시에 다 제가 소개했던 예, 종목이네요.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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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통찰적인 문제인데 그 우리 문서진 대표 그 준비된 자료가 아, 이거 시장 이야기입니다. 예. 시장 관련 이야기인데 자료를 예.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그 PPI 지수인데 예. 중국이랑 까만색은 이제 미국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중국인데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예, 생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요게 높아지면 그다음에 이제 CPI 소비자 물가로 이제 이전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약간 선행성이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에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왼쪽에 이거 보면 미국이 그러면 중국보다 더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왼쪽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온 숫자가 이제 미국이에요. 네, Y축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어느 순간 PPI 지표가 꺾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PPI 지표도 약간 주춤했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3월 이후부터는 꺾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긴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네 놓고 중앙 지금 다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죠? 예, 연준이 계속 이제 예, 눈여겨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연준이 왜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왜 무시했었냐? 지금까지 계속 연준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정말 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 집중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 생각해서 요즘에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라고 했지만 중국의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아. 이제 연준의 생각도 너무 섣불리 그 만약에 이제 긴축을 해버리면 중국처럼 다시 경기 둔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1분기까지는 여전히 좀 긴축 스탠스를 만들어내겠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인플레이션도 2분기부터는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지표를 좀 가져와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미국 시장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만 잡히면 나스닥은 결국 네, 또 날아간다. 네, 19,000을 향해 간다. 네, 19,000을 간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고 네. 우리 준희재 저도 생각이 있나요? 이번에 소개 종목 중에서 탐나는 거라든가? 저는 일단 전기차가 또 또 담아요. 또 담아. 완전체. 네. 저는 이제 보통 보시면은 제가 매수하는 스타일이 이제 한 주 들었던 거를 그 다음 주에 사거든요. 물을 타죠. 그래서. 네. 네. 그 왜냐면은 잘 모르는 장르다 보니까 이제 또 열심히 3분봉이랑 1분봉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매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3라운드쯤에 보면서 미래차랑 보험이 지금 상계 올랐잖아요. 네.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처음 해보신 거예요 이번에? 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라운드에서는 또 정혜님의 배팅은 어떻게 되는지 여진 씨의 스윙률까지도 궁금해집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뭐 화요일 날 또 우리가 그렇죠? 아니고죠. 아, 금요일 날 네. 즐거운 소식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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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동 연구소.